강원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BBS 라디오 특별 생방송이 지난달 24일 5시간 동안 진행돼 4천여만 원이 모금됐는데요. BBS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이 모금액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BS 라디오 특별 생방송 당신의 손길로 새 희망을은 지난달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사와 지방사 7곳 등 전국에 걸쳐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마련한 이번 생방송은 강원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전화해서 우리들의 손길이 정말 희망을 만드는 손길이 되고 또그 희망의 손길을 잡고 이재민들이 굳게 일어서는 그런 그 인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5시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ARS를 통해 무려 4천여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특히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소액이라도 기부하겠다는 마음은 울림을 줬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롭지 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동참하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나중에 너무 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막 눈물을 계속 전화 속에서 이제 흐느끼시더라고요. 그 이제 집이 다 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같이 모금 외웠었는데. BBS는 이 같은 따뜻한 정성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무종교인이나 이웃종교 사람들보다는 불자들이 이런 보시행하는 게 굉장히 좋아, 마음 발심들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모금에 참여하는 게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국가적 재난이 닥칠 경우 방송의 공익적 역할인 모금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BBS가 하루빨리 전주에 지방국을 개국해 명실공히 전국 방송 체제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를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주도 빨리 좀 하시라니까 이게 잘안 되는가 봐요. 전주 쪽에 해놓으면 충청남도 남부, 공주, 부여, 서천, 서천, 장항 거기. 장항, 논산, 가식 그게 전부 가청 지역이 됩니다. 금강을 주위로 해서 거기 이제 옥구, 김제, 익산, 정읍, 부안 까지도 전부 다 산불과 물난리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모금 방송은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